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운지가 빨라지는 연습인데요.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하다 보면 운지가 이제 빨라지고 싶다. 아, 내가 운지가 좀 잘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운지를 하다 보면 손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 행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을 합니다. 뭐 스케일 연습도 하겠고 뭐 여러 가지 연습을 하는데 운지를 빨리 이렇게 실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 연습 중에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연습이 바로 반음 스케일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반음 스케일 나 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하시는 게 제대로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반음 스케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시 라샵 라 솔샵 솔 파샵파 이런 식으로 반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스케일을 반음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손가락으로 막 규칙적이지 않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운지를 이렇게 누르다 보면 음이 하나 두 개씩 빠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운지가 빨라질 수가 없어요. 스케일 연습을 매일 한다 그래도 운지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음 스케일 연습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반음 스케일 음을 4개씩 연결해 주세요. 저음 도부터 한다면 도부터 반음으로 4개. 도, 도샵, 레, 레샵. 이게 짝입니다. 그 다음에 미, 파, 파샵, 솔. 이것도 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 도샵, 레, 레샵. 미파 파샵 솔 솔샵 라라샵 시 도토샵 레레샵 미파 파샵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반음으로 4개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이걸 규칙적이게 4개씩 하다 보면 저음 도로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내가 하나도 음지를 틀리지 않고 연주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이 테크닉이 된다 그러면 완벽하게 됐잖아요. 요 정도 템포에. 그러면 내가 템포를 좀 빨리 하는 겁니다. 된다. 더 빨라지면 됩니다. 이렇게 반음으로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내가 연습할 때마다 꾸준히 한다 그러면 손가락이 안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음을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지를 빨리 잘하고 싶다면 내가 손가락이 이렇게 빨리 잘 되고 싶다 그러면 먼저 느리게 반음 스케일 연습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점차 빨라져서 지금 제가 맨 마지막에 했던 연주처럼 손가락을 빨리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운지가 훨씬 더 빨리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